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접경 지역의 개발 택지가 전남 동부권의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촌 택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여수 지역에서는 유촌 택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와의 접경 지역 개발에 발빠르게 나섰지만 여수시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유촌 택지 개발이 제한된 것은 이미 6년 전. 주재현 의원은 순천시와 광양시에 앞서 유촌 산단 인근의 배후 도시를 조성해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재, 중림, 만흥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택지 개발은 지역 내부의 인구 이동만 촉진할 뿐 실질적인 외부 인구 유입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9년 유촌 택지 개발에 대해 용역 조사한 결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의 의미는 물론 타당성과 수익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유촌 지구는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 기능 외에도 대학병원 같은 공공기관 유치 입지로도 좋다며 조속한 개발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복기 던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식이 아닌 여건상 어렵다면 민간 개발 방식으로라도 유천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해서 시정. 여수시는 타당성은 확인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택지 개발 사업 추이와 여수시 인구 동향,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한 2% 정도,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 잡아도 한 2만 3천 세대가 공급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수급의 문제, 이게 이제 큰 걱정입니다. 유촌지구 택지 개발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 신대지구에 버금가는 유촌 택지 개발 요구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남정지구의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237억 원을 들여 아랫장 인근에 빗물 22,400여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풍덕동과 인제동은 지리적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수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수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이행 계획, 탄소 중립 실천 목표와 특화 사업 발굴 등 중장기 기후 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 사랑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일시 재개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광양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8일 일부 판매점에 지급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할인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광양시는 이번 할인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 판매로 전환할 계획이며 제1회 추경 편성 시 할인 예산을 확보해 오는 8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수 화양지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5년 동안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897만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오는 2027년까지 1조 2,8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숙박과 상가, 관광,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민자 유치 실적은 전체 계획의 22%인 1,795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디오션 호텔 앤 리조트가 1,260억 원을 투입해
274실 규모의 휴양형 콘도를 건축하기로 하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에 따라 화양지구에 2016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치 실적이 없다는 점. 중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이민제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양지구 투자 이민제는 다음 달이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기한도 만료될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이제 투자 이민제 연장 여부를 놓고 조만간 최종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그동안 금한령,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 속에서 유치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뭐 관광산업 분담은 크게 아마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연장이 되면은 뭐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뭐 해외 자금들이 이 관광산업에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화양지구는 동북아 관광 거점 여수에 외국인 투자 적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지금 이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 공간 연륙 연덕교와 국지도 22호선 등 주요 SOC의 개통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 수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여수시가 택시 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법인과 개인 등 1,435대의 택시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된 영상기록 장치를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관내 택시의 영상기록 장치는 대부분 설치한 지 5년이 지나 사고 식별 등의 재기능을 못하고 있어 사고 영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선별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CCTV 관제 범위에 사람, 차량 등 움직임이 나타났을 경우 관제 요원들에게 관련 영상을 먼저 표출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합니다. 시는 첨단 정보 기술을 CCTV에 접목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제 요원, 경찰 등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치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가 처우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노동자 충원 예산을 삭감해 노조 측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점심 급식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급식실. 급식 조리사들이 뜨거운 열기 앞에서 감자전을 부칩니다. 이날 완성해야 하는 감자전은 총 300장.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배식 시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리사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놀립니다. 무거운 기구와 음식을 계속해서 옮기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도 흔합니다. 손가락 들려지고 제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네. 매일 급식이 세 차례 이루어지는 기숙사 학교들의 경우 급식 조리사 한 명이 하루에 천 끼가 넘는 식사를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너무 힘들어서 여사님들이 많이 안 와요. 자식을 나와서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나 물건이나 혼자서 들어야 되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전남교육청은 얼마 전 180여 명의 급식 조리사를 충원해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회는 추경 예산 심의에서 조리실무사 인건비 5억 2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리사 충원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작은 학교들이 많은 전남 지역의 특성상 학생 수 감소와 급식 노동자 수요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여도 80명 이하에 한 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더라도 그러더라도 조리실무사는 한 명이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갈수록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 그 중요성만큼이나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였는데요. 앞으로 낮이 짧아지면 소금 농사 지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유례 없는 소금값 오름세에 천일염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만 날씨가 좀처럼 도와주지 않아 소금 생산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신안군의 섬마을 염전지대. 찌푸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자 염전마다 손도 바빠지고 마음도 바빠집니다. 비를 피해 염전을 비워내는 이른바 비몰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증발시켜왔던 소금물이 빗물에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날씨 좋을 줄 알았더니 계속 또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한 번 내고 또 비몰이하고 한 번 내고 비몰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산지 천일염 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돼 20kg 기준 전국 평균 14,900원가량.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는 2배 이상, 2019년보다는 5배가량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가격에 염전마다 내다 팔 소금 만들기에 여념이 없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며 소금 생산의 맥이 뚝뚝 끊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월 한 달 생산된 소금은 5만 톤가량으로 최근 생산량이 많았던 2019년에 66%에 불과합니다. 절기상 하지가 올해는 6월 21일입니다. 이후부터는 낮이 점차 짧아지는데 그만큼 소금 농사 지을 여유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그 날씨가 받쳐줘야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죠. 더욱이 통상 6월이었던 장마가 소금 최대 생산기에 접어드는 7월 초로 미뤄진 데다 태풍은 몇 개나 북상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섬 관련 전문학술단체인 한국섬학회가 201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섬학회는 최근 여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수산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포럼과 학술 발표 대회를 갖고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대한 학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천명하며 국제행사 승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섬학회는 특히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가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광양유족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희망했습니다. 여순 광양유족회는 어제 광양시민협,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여순사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여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여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 약속이 있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무안 김포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제주 간 운항도 늘어납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4월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는 24일 김포 노선이 2010년 이후 다시 열리고 7월 1일부터는 제주 노선이 추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하이에어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무안 김포 노선에 주 13회, 7월 1일 이후 무안 제주 노선에 주 6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수시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